올해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계속된다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우려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최근 경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투자의 스타일도 점점 달라져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혼돈의 시기 때마다 또이 시간 함께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죠?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김종협 팀장 오늘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 빨리, 얼마나 심하게 오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동안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어땠습니까? 그럼 큰 그림을 한번 네네. 보실까요? 90년대부터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위에 있는 회색선이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밑에 있는 주황색 선이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네.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뭐가 나올지는 명확하죠. 근데 이제 속도를 지금 뭐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 것 어렵죠. 같긴 하죠.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인 매매, 원래 이제 성장주 들어가서 돈 많이 버셨잖아요. 그쵸. 근데 잠깐 좀 숨을 내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 집중하셨던 분들은 요즘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비중을 조절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성맞춤인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금리, 이게 저금리 기조가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장 2022년까지 갈 것이다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금리로 인해서 자산 버블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다음 페이지. 표를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지금 준비했는데, 부동산 가격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에 반면에 IT 버블 수준의 밸류에이션, 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 부동산 가격이 이제 일단 왼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네. 70년대부터 나와 있는데요. 쭉 올랐죠. 미국 금융위기, 한번 미국 네네. 금융위기가 아니라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이후에 잠깐 좀 빠졌다가 쭉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S&P 밸류에이션인데요. S&P 500의 PER이 이미 뭐 IT 버블 때를 뭐 거의 넘어섰죠. 육박해서 넘어섰습니다.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러면 지금 빅숏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다. 예. 왜냐하면 빅숏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재밌게 숏했던 봤어요. 사람들 정말 고생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빠질 때까지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숏은 짧아요. 그래서 지금 숏을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더더욱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때는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숏을 생각하실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자산 버블이 예전과 다르게 리만 브라더스 때는 한번 꺾였다가 올라왔는데 왜 이번에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냐? 그 본질은 아마 위기 대응 방식이 바뀐 거라고 그때와 봅니다. 지금의 위기 대응 방식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90년대 한번 보시면 네. 저희 IMF 때 미국이 딱 한번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아시아 전체 금융위기가 왔죠. 그 위기의 본질은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경제학에서는 궁극적 대여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연준이 적극적으로 궁극적 대여자 역할을 하면서 돈을 확 풀었죠. 그래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연준도 그렇고 각국에서 계속해서 돈을 푸는 정책에 의해서 지금의 시장, 자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에 따라서 지금 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급격하게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위에 있는 파란색 네. 선, 이게 한국 시장의 12개월 forward PER인데요. 네. 예전에 무서워요. 이렇게 급한 모습으로 올라왔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PBR 기준으로 보면 또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PBR은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던 시기에 네. 한번 1배가 깨졌다가 18개월 만에 이제 다시 그걸 뚫고 올라와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중인데요. 네. 이게 버블인가라고 하면 저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버블이라는 거품이라는 말 자체를 쓸때 네. 다들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블은 언제나 깨지잖아요. 그쵸. 깨지는 시기를 모르잖아요. 네. 모르면 그 그냥 거품이라 그러면 안 되고 많이 올랐다. 그런 게 아,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이걸 네. 거품으로 본다라는 것은 언젠가 깨지고 이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그냥 빠르게 오르고 가파르게 오른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또 마음의 안심이 또 되네요. 그렇죠. 네. 그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한50%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 그렇죠. 상태고, 그 다음에도 사실 이런 속도면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면 이런 PER 당연히
정당할 수 있죠.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되 좀 그 이전에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이 그동안에 우리 경제 환경에 없었던 좀 특이한 환경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좀 있기는 했는데 네. 그동안 성장이 없었잖아요. 시장을 돌이켜보시면 미국 나스닥만 올랐지 뭐 다우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신흥국이나 주가가 오른 데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고 성장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성장주만 갖고 성장이 나오면 열광을 하는 거죠. 돈은 네. 풀렸는데 네. 그게 이제 딱 올해가 피크를 찍었고 내년이면 실제로 어떤 형태든 성장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좀 저희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스타일이 네. 바뀌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뭐 경제의 상황, 경기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둘러보고 계실 텐데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물가 부분을 보자면 내년에는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물가는 네. 상승할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그렇죠. 물가가 이제 많은 부분 유가에 연동을 네. 하는데요. 내년에 이제 올해 초에 그 유가가 20달러 깨고 뭐 제로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회복했어요, 근데. 근데 지금 40달러 넘어서 네. 50달러 가까이 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1분기에 CPI가 2%를 넘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다가 유동성에 경제활동 재개하죠. 네. 백신이 나와서.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까지 나오죠. 네. 그럼 경기가 어떻게든 뭐 내 주머니는 안 풍족해지더라도 숫자는 잘 나오거든요. 안 풍족해져서 이게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내 주머니가 안 풍족한데 뭐가 네. 경기가 좋아졌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하반기가 되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이클대로 보면 원래 주식이 엄청 올래가 아니고 2021년인 내년에 네. 주식이 엄청 달려야 돼요. 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물론 뭐 빠지지 않고 더 올라가겠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변동성이 좀 커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성장주에 대한 투자만 좀 집중하셨던 분들은 그 스타일을 좀 달리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이제 뭐 경제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영업이익의 수준도 실질적으로 더 올라가는 해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주 위주로의 투자로만 하셨다면 이제는 그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종목군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요 ETF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오늘 따끈따끈하게 24일에 상장한 ETF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름이 좀 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키움 코세프 미국 방어 배당 성장 나스닥 증권 상장 지수 투자 신탁 이름 이거 네. 팀장님이 지으셨나요? 아, 저도 이렇게 길게 어렵게 안 짓고 싶었는데 이름의 의미를 좀 파악해주세요. 예. 예. ETF의 이름에는 먼저 지수사업자가 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네. 두 번째로 지수의 원래 네임이 그대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벤치마크 지수가 나스닥 US Low Volatility Dividend Achievers Price Return Index입니다. 벤치마크 지수? 왜 이렇게 길어요 이것도? 나스닥이 이제 올해 여름 가을쯤에 이제 네. 새로 리모델링한 지수인데요. 네. 원래 있던 지수가 지수를 좀 지금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퀀트 팩터들을 조금 바꿨어요. 그렇게 지수를 냈고 이 지수를 만들고 있는 걸 저희가 우연히 들었는데 아 이게 2021년에 딱 맞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빨리 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독점으로 네. 세계 최초로 이 지수에 대한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오, 세계 최초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근데 이 벤치마크 지수와 ETF 이름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보고서 나스닥 증권이라고 해서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배당 성장주를 지금 담고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네. 여기서 나스닥은 지수 사업자로서의 나스닥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는 네. 지수 사업자가 나스닥 벤치마크 지수도 만들고 네. 이런 지금 방금 소개드렸던 엄청 길었던 이런 벤치마크 지수도 만들고 예. 그런 지수 사업자 이름인 거죠. 예, 그렇죠. 네. 우리 보면은 이제 미국 ETF 중에서는요. 뱅가드 하면은 거기 iShares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 그런 예. 거. 블랙록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스닥이라고 해서 나스닥 시장이 아닙니다. 요거는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ETF는 전체 미국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네. 뭐 뉴욕 지수나 뭐 나스닥 지수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제가 이 종목을 내겠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요새 테마형이 이렇게 핫한데
왜 테마형을 안 내고 왜 방어배당 성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네. 2021년에 스타일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있다고 봐서 이 ETF를 냈습니다. 네, 우리 또 김종인 팀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만드신 분이 왜 이걸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앞서서는 경제적인 상황,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에 대한 쭉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24일 오늘 상장이 됐고요. 현재 주가는 이제 만 원을 상장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특징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먼저 배당 성장률이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네. 이름에 배당 성장이 들어가 있죠. 네. 이게 이제 디비던드 어치버스라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을 늘린 회사입니다. 대단하죠. 네. 국내에는 이런 종목이 잘 없어요. 그쵸. 근데 미국에 많아요. 25년도 네. 있고 뭐 배당 네. 킹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네. 그런 종목 가운데 10년 동안 배당 네.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회사에 투자한다. 첫 번째 포인트로 확인을 해봤고 근데 보통 이제 배당 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배당 성장 기업을 굳이 투자하는 이유에는 그 배경이 또 있잖아요. 네. 배당 성장은 이제 가치주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원래 배당을 막 5% 6% 하던 걸 투자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네. 배당이라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다. 그랬는데 여기 투자해 보니까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네. 배당도 잘 나와야 되지만 주가도 올라야 되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2010년대 되면서 이런 배당 성장이라는 팩터를 새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2010년대 초반에 이제 2010년대 중반쯤에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를 아마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네. 거예요. 그때 배당 성장이라는 팩터를 가지고 있는 관련 상품들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고 이것도 그런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자면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시장이 내년에도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리 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 변동성에 대해서 좀 대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되겠네요. 네. 변동성이라는 이야기는 수학적으로 보면 표준편차 혹은 분산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얼마나 많이 변동하는가 평균에 비해서. 내년에 뭐 내년 연말을 보니까 시장이 플러스 20%로 끝났는데 네. 근데 뭐 연중에 보면 마이너스 30%도 갔다가 플러스 50%도 갔다가 이게 변동성이 네. 심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태면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천국이죠. 뭐 살 때 샀다가 비쌀 때 팔고 그쵸.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오래 들고 있어야 되는 자금들 그걸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기는 싫고 네. 근데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겠는데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울 때 네. 이런 저변동성 상품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섹터 기준으로 변동성이 가장 낮은 10개 섹터에 속하는 종목들 네. 중에 대형주 중에 위에서 말씀드린 배당 성장률이 좋은 회사를 골라서 투자하는 지수입니다. 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 국내 최초 미국 로우볼 스타일의 ETF 이것도 로우볼 뭔가요? 로우볼이 로우 볼라틸리티 네.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많이 나오네요. 네. 변동성이 낮은 저변동성이라는 네네. 뜻이고요. 미국의 로우볼 스타일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네네. 국내에서 최초로 상장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이름 되게 길었었던 벤치마크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기억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ETF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코세프 미국 방어배당 성장 나스닥 ETF의 특징은 방어도 가능하고 지금 배당주로 된 배당주로의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코세프 미국 방어배당 성장 나스닥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예. 이 지수를 구성하는 방식은 일단 미국의 전체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들 중에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낮은 10개 섹터를 골라서 그 중에서 배당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증가한 종목들 네. 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40에서 50 종목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만든 지수고 종목을 피킹한 다음에 다시 이제 변동성이 역가중.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결론은 변동성이 낮은 종목이 비중이 높아져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상당히 낮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이름이 좀 길어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까 봐 좀
약어로 말을 해볼게요. 이제 미국 우리가 또 우리 강남에 방배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방배성 어때요? 방배성, 방어, 배당, 성장. 배당 성장, 그러니까 성장주가 아니고 배당이 성장하는 거라는 걸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또 나스닥이라고 해서 나스닥 시장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미국 시장을 모두 커버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코세프 이 미국 방배성 나스닥 ETF의 장점을 또 이야기하자면 앞서서 또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변동성 장세에 유리한 상품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표를 좀 준비했어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방어 가능한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변동성이 낮으면 좋은 걸 그러면 어떻게 좋게 되냐? 그쵸? 이제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의 장의 특징은 그냥 펀드들이 환매가 되면서 전 종목에 매도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종목이 다 빠졌어요. 비슷하게 다 빠지면서 크게 이제 뭐 저희가 아웃퍼폼을 하긴 했지만 다른 지수들보다 그렇게 크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약간 예외적인 상황. 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을 보면 상당히 많이 아웃퍼폼합니다. 여기 같이 나와 있는 지수들이 뭐 low volatility 지수 정도가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은 시장의 기대가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시장이 그렇게 패대기 치지도 않는 되게 조용한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동성이 심할 때 이런 것들을 주식을 그 저희 미국 방어배당 성장 나스닥 을 들고 있다가 시장이 좀 빠져서 아웃퍼폼을 하면 그걸 일부 정리해서 다시 성장주를 사시고 네. 또 올라오면 정리해서 또 비중을 바꾸시고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긴 했는데 배당 성장주 이런 종목들은 사실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과연 이 코세프 미국 방배성 나스닥 저만 부르니까 약간 어색하네요. 방어배당 성장 나스닥 ETF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대표적인 종목들 뭐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코스코나 코카콜라 같은 종목들이겠죠. 뭐 길게 보면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버니까 네. 그냥 배당이 계속 늘어요. 그리고 대형주고 네. 변동성이 낮고 네. 주로 이제 소비재 쪽 종목들이 많겠죠. 보면 뭐 약국하는 회사들도 있고 네. 뭐 옷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배당 성장을 하는 기업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배당을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적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웅문 S를 통해서 지금 저희 코세프 미국 방어배당 성장 나스닥 373790 티커를 치시면요. 관련한 어떤 종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수 비교를 하나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떤 걸 비교해 볼까요? 지금 주요 글로벌 국내 지수와 나스닥 US LVDA가 앞에서 그 길었던 그거죠? 네. 예. Low Volatility Dividend 지수 이게 네. 방배성 지수입니다. 방배성. 네, 방배성 지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움직인다 그랬는데 길게 보면 어떤가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게 2015년부터인데 S&P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주가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 수준의 수익률을 낼 수 있고 다만 시장이 많이 오를 때는 세게 오를 때는 약간 좀 적게 오르고 세게 빠질 때는 또 적게 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같은 자산이 있으면 네. 그거는 좀 변동성이 낮은 이런 주식에 네, 들고 계시면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죠. 그쵸. 근데 길게 보면 S&P 500만큼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내년 시장에 있어서 사실 뭐 경기와 경제가 더욱더 올해보다 회복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내년 시장에는 변동성을 좀 염두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만큼 성장주 위주로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또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그러한 부분도 꼭 포트폴리오 안에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오늘 관련한 ETF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움투자자산운용 김종엽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신규 상품 런칭 퀴즈 풀고 거래하면 커피 쿠폰 1 플러스 1 CME 이미니 러셀 2000 SGX FTSE 타이완 지수 선물 런칭 퀴즈 정답자에게 커피 쿠폰 드려요.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